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어떠한 헬라 원어를 가지고 있냐면 지잔니온이라는 헬라의 원어가 있습니다. 이 지잔니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벌입니다. 독이 있는 벌이란 말입니다. 보리는 보리인데 놀라운 상가지 사실은 이 가라지가 참보리와 이 독보리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달라요. 이 독보리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마귀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독을 뿜어내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을 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죽이는 일입니다. 열심히 은혜 생활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독보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잔니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태클 걸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마비시켜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독이 번져서 마비가 됩니다. 사지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이 가라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세상 끝에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가 올수록 가라지가 점점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독버섯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가라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추수 때까지 가라지 뽑지 말고 함께 자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보리, 참성도 옆에 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뽑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 가라지 옆에는 참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팔레스타인, 오늘 성경 배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보게 되면 그 배경을 하고 있는 오늘 내용은 이 가라지는 땅 밑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 자신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참 보리 그 뿌리를 감고 있습니다.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참보리가 같이 뽑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실 말씀은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 우리가 떠날 때입니다. 그때 가서 보자.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중간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옆에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주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땅 떠날 때에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고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왕이 세워졌고 그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지파를 통해서 오늘날 이 야곱의 후손들은 바로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저 국가를 건설한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대단히 훌륭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형편없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모습 내가 스스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스스로 보기도 너무 모순투성이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잉태가 되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쌍둥이로 태어나는 먼저 태어났던 에서 두 번째 태어난 야곱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 이 야곱의 아버지 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택하셨습니다. 언제? 태중에서.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 에서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합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는데 야곱도 택함 받았는데 나도 택함 받았는데 내 모습이 전혀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모순투성입니다. 야곱을 소개합니다. 택함받았던 야곱,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하게 형제라고는 에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형제는 이 세상에서 두 형제 외에는 다른 형제가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형 에서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배가 고파하는 이 에서를 보고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조건을 말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정한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계산적입니다. 죽 한 그릇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형에게 주한 그릇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 명분 이것을 탐을 내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축복권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죽 한 그릇 주면서 그 장자 명분을 뺏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누구로 속입니까? 형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개인밖에 모릅니다. 형제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됩니다. 자기 목적만 이루면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집에서 잊지 못하고 내쫓겼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 오늘 교회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베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 베델로 와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베델로 와서 성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약속을 안 지켜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재물의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숫꽃이라는 향나게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입니다. 세상 도시로 갑니다. 베델과는 반대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까지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장막 문화입니다. 텐트 문화입니다. 옮겨다니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그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짐승집도 짓습니다. 하나님 집 짓지 않습니다. 이곳에 일방적으로 간 그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 관습에는 가부장 제도가 절대적입니다.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이 한번 선택을 하면 그것은 곧 법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숙고소로 다 갔습니다. 자녀들도 다 갔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외동딸 디나라는 이 딸이 급탈을 당합니다. 외간 남자에게 급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몬 레위 두 아들이 사람들을 무수히 죽입니다. 가정에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딸은 몸이 다 망가져버렸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 가운데서 한 단면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때 야곱 아버지가 가장 충격을 받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숫곳으로 간 자신에게 책임 있는 것을 내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잖냐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창세기 34장 30절에 사람을 죽였던 시몬 레위 두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수가 적어 저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여기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내가 일곱 번 나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아이들 염려는 없어요. 딸 이야기 없습니다. 아들들 이야기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너네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어. 너 때문에 내가 화를 입게 되었어.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야곱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1절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느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오늘 말씀 전체의 결정적인 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창세기 3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방 신상과, 이방 신상이 뭡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우상과 자신들의 그 일행들이 가지고 있던 귀고리를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고, 이 묻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는 고난이 왔을 때 다 버렸구나, 이젠 다 버리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원어에는 충격적인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 이방 신상을 그리고 귀고리를 묻었다는 이 묻고 이 말은 타만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만. 이 타만이 어떤 것입니까? 다섯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숨기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속이다. 이 사람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형,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 축복 뺏었습니다. 비열하게 댕댕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계산적입니다. 그 사람은 망하든 어떤 환경이 차든 상관없습니다. 자신만 행복하면 됩니다. 오로지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아버지를, 이 지상에 있던 아버지를 속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묻었는데 이것이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 이제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어는 버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왜 그것을 묻습니까? 숨겨놓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렇습니다. 탐한의 뜻이. 그리고 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이것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찾아가야지. 이 동일한 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했던 그곳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리고 있던 물건을 훔쳤습니다. 훔쳐서 장막에 있는 그곳의 밑에다가 감추고, 이 말씀 감추고, 이 말이 탐한입니다. 아간이 감추는 것은 아간이 언젠가는 찾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 탐한은 이 사람 야곱은 몸에 배에 있는 근성이 어떤 것이냐면 속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까지 속였습니다. 베델에서 약속 같은 했던 것 속였습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를 두고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전부 정욕적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면 하나님보다는 감사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건 내놓으세요, 저건 내놓으세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마당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올바르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세요. 너 도저히 변화 안 되는구나.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야곱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누구였냐면 라헬이라는 여자였습니다. 14년을 처가살이 14년 모슴살이 해서 맞이한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젊은 날 14년 동안 몸을 바쳐서 뼈가 오스러져라 일하면서 맞이한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창세기 35장 4절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야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는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가장 아끼던 사람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별해버립니다. 두 번째,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열두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이 채색 옷이 어떤 것인가요? 고대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만큼 열두 아들 가운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유일하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야곱은 모릅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주변에 아끼던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열두 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훗날에 결국은 애굽에 가서 야곱이 베냐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세 사람이 떠나갔을 때 전부 이별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린 점점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을 던져놓았을 때에
여기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쭉정이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여기서 부서져 버립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것이 너무 잘못됐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는데 결국은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재난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나요? 창세기 43장 2절에 예전 같았으면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 친형제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고 하나님까지 속였던 그가 하는 말이 기근이 닥치고 또 닥쳐서 가뭄이 쏟아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러 보내며 사는 말이 창세기 43장 2절에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이라 말했습니다. 이 조금이라 말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 전에 같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유대 관습은 사람이 죽을 때 발을 침상에 모은다는 것은 가장 경건한 자세로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는 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을 모았습니다. 그런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역시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어디에 의지합니까?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기서 의지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말라버린 막대기 하나에 의지했다는 것은 이것이 떠나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묵상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떠날 때는 결국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예수님 혈통의 족보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을 떠난 지 수천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은 지금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국가의 이름에 대한 그것은 누가 있나요?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 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그들을 가르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리고 문화, 예술, 그리고 음악, 과학, 경제, 사회 전반에 이 사람들은 어떤 곳이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줍니다. 자손의 축복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을 이렇게 매듭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다 유혹의 욕심이라 있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썩어져가는 것들이에요. 썩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습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은 나 구습의 모습에 처져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와서 거짓된 모습 보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옷을 다 벗기셨습니다. 왜 벗기셨을까요? 발가 벗기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나는 포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겉모습은 위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전부 나를 속사람은 그렇지 않네 전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투성이로 뒤집어 쓴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발가벗게 해버리십니다. 나는 벗지 않습니다. 주님이 벗으셨습니다. 내가 벗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 계신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고백하십시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아픈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 나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자손 대대로 떠나지 마시고 늘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